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MXR 짠 EQ예요. 얘가 EQ를 누가 쓸까 하지만 은근히 많이 찾는 아이입니다. 오, 원래 블랙 모델로 나왔었는데 얘가 지금 그 은색으로 지금 이 케이스 자체 재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모델인가 봐요. 되게 가볍네요. 그래, 예전엔 좀 무거웠었단 말이야. 근데 오, 이거 되게 가벼워서 페달에 보드 위에 올려놔도 그렇게 뭐 부담되진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무게예요. 되게 좋군요. 가운데 중간 걸림 현상 있고요. 네, 0이 딱 맞춰줘야죠. 맞아, 이거 0이 안 맞춰지면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무게 볼게요. 짠. 200g. 뭐 엄청 가벼운 거야. 이게 보통 막 260g 이 정도 크기가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가벼운 서킷으로 다 됐고 노이즈 감소로 똘똘 예, 다 뭉쳐놨다고 하니까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기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거 할까요? 네. 아, 까먹을 뻔했네요. 네. 오랜만이라서. 네, 오늘 함께 사운드를 들어볼 녀석은요, MXR 6밴드 EQ네요. 네, M109S 모델입니다. 얘 M109라는 모델이 이미 있었어요. 걘 단종됐어요. 아, 품절됐어요. 맞아요. 네, 까만 거. 안 나와요 더 이상. 네. 그래서 S를 애들이 가져왔네. 네. 얘는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모델이죠. 어쨌든 뭔가 다른 면이 있겠죠. 우선은 색깔이 달라요, 색상이. 이게 반짝반짝하고. 네, 109는 우선은 까만. 네, 시꺼맸는데. 시꺼하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재질 자체도 다르다고 다른데요. 그거는 철제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인가요? 예, 알루미늄이 돼 있어요. 가볍게. 엄청 가벼요. 네. 200g 아까 전에 보셨죠? 200g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뭐 페달 보드 위에 올려놓는 좀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올려놔.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무거운 녀석들은 잘 안 올리게 돼요. 사실은 페달에 잘 네, 보드 위에 잘 이렇게 뭐 올리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EQ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벼우면 생각해 볼 말. 그 갑자기 뭐 메탈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랜디 로즈 소리 같은 거 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미들 컷 뭐 이렇게 해줘야죠. 수쿱 딱 해갖고. 그쵸. 네. 와. 근데 지금 랜디 로즈에 맞춰놨죠. 했어요. 네. 근데 드라이브 이거 한번 해봤는데 네. 병호 쌤이 야 EQ를 누가 쓰냐 이래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사람들 많이 뭐 이렇게 의뢰 들어오고 한다. 뭐 안 나오냐. 그래서 쓰는 사람 많던데요 하고 네. 이제 스쿱 해가지고 네. 이제 눌렀더니 소리 좋다고. 예, 그럼 사운드를 직접 들어볼게요. 우선 클린톤인데 네. 클린톤하고 드라이브 톤을 우리가 같이 들어볼 거예요. 우선 클린톤 먼저 해볼게요. 여기 클린톤은 스쿱해도 뭐 뭔가 있겠죠? 중음이 확 사라지는데 되게 깨끗하네요. 진짜. 확 더 내려오죠 중음을. 아예. 확 깎아. 깨면 이렇게 빈티지한 소리로 확.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 너무 예쁘다 근데. 스튜디오 EQ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렇죠? 네. 좋다. 오, 깨끗하고 네. 좋네요. 우리 드라이브를 한번 갈까요? 그러네요. 이미 우리 스쿱을 해놨어요. 네? 드레드락. 이랬던 야 진짜 이랬던 소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사운드 완전 이게
지금 근데 마샤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 팬더로 바꿔가지고 팬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먹겠죠? 뺄뻔요. 와. 와, 좋다. 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도 있는데 이게 이 스쿱된 상태에서 살짝 레벨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요. 완전 부스터 되겠죠? 예, 부스팅 효과가 예. 엄청 날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와. 와. 저기 지금 우와, 큐베이스에 파형이? 들어가는 파형도 확 차이나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EQ적으로 굉장히 자기 할 일을 진짜 잘하는 녀석이에요. 이 전체적인 이 지금 데시벨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8데시벨 위아래로 네. 와. 까지니까 엄청난 거죠. 주파수 대역대별로 그 대역별로 네.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아까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 LED 자체가요. 네. 직사광선을 비춰도 그러니까 야외 무대에서도 아 보이게 시연성 예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이게 저 얼마 전에 네. 그 세월호 행사 추모 행사에 갔었거든요. 네. 야외였어요. 정말 태양빛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 뭘 켰지 내가 그때 켰는지 안 뭘 켰는데 네.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 아, 모양이 많이 빠지죠. 이렇게. 아 이게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야외 무대를 했는데 와 이게 진짜 항상 리뷰하면서 야외 무대에서 시인성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내 그 리뷰가 쫙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저걸 사야 됐어. 저걸 사야 됐어. 와 진짜 그 야외 무대에서 가장 저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장 재앙이 튜너입니다. 튜너가 안 보였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외 무대에서는 그 클립 튜너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자. 예, 여기다 껴야 돼요. 오히려 클립 튜너가 훨씬 아 이렇게 하면은 광선을 받쳐갈 수가 있는데 가리니까 얘는 그냥 하늘을 뭐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드라이브를 켰는지 안 켰는지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건지, 건지 와 되는.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네 그리고 우리 이 전 모델 M109와 또 다른 점은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키우고 있어요 얘 계속 예. 노이즈 하나도 없죠. 그러네.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서킷 자체를 노이즈리스터 크롯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랐어요. 그래서 깨끗해. 네 엄청 깨끗했어요. 저 잡음 서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렇게 나쁜 소리로 맞춰볼게요. 중음을 강조하고 아직 좀 나쁜 소리. 이큐 레인지가 되게 좋네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음역대별로 너무 깔끔하게 올라가니까 그 전체적으로 어떤 걸로 맞춰놔도 뭐 죽음을 꺾든 뭐 고음을 올리든 저음을 내리든 상관없이 깔끔한 소리로 부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컷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래픽 이퀄라이저 사면 네. 다섯 개만 EQ고 하나가 레벨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여섯 개를 이게 식스 밴드에서 그렇죠. 그 더 잘게 쪼개져 있어갖고 좋아요. 네, 더 디테일하게 자기 네. 사운드나 이런 EQ 조절에 되게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다 놓으면은 그냥 저걸 거잖아요. 네, 그냥, 그냥 패스잖아요. 근데 끈 거랑 튄 거랑 노이즈 차이가 좀 나요. 더 깨끗해. 더 깨끗하네. 네, 더 깨끗해. 끄면? 끄면 좀 없어 보이고 사운드가.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이 주파수 대역을 좀 더 보강하는 느낌이. 단단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맞춰줘. 잘 만들었다. 너무 잘. 얘 가격대 한번 알아볼게요. 16만 5천 원. 싸네요. 예. 그쵸. 예, 싸네요. 절대 비싼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리고 요즘에 또 몰라 이 방송 나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끔 버즈비에서 이제
뭐 미친 세일 뭐 이런 거를 좀 할 때 있으면 가끔 해요. 그때는 요걸 노리고 계시다가 그렇지. 팍 사십시오. 그래도 뭐, 되고요. 예, 네, 그래도 되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M109 단종된 모델 그 품 뭐 이미 없어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자꾸 찾죠. 어, 네. 찾는 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M109보다 M109S 얘를 더 추천합니다. 우선 무게에서 우선 완전 좋고, 다르고요. 예, 잘 보이고 시인성도 훨씬 좋았고 노이즈 감소 서킷 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우선 사양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너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네. 쓸 때 너무 편하게 그리고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예. 네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6월 2일날 했던 것 중에 레드문 있었어요. 예. 루나스톤, 루나스톤. 네, 레드퍼즈 네. 네. 그 괜찮습니다. 네, 그거 괜찮았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사선으로 저 노브 있는 것들. 맞아요, 맞아요. 사선 노브. 발로 이렇게 조절하라고 했던 것들. 네. 그 일랑님 옛날 즐겨보던 만화 레드문이 연상되는 페달이네요 하시면서. 어, 맞다. 레드문 만화 있었습니다. 뭐 앞선 시간에 뭐 페달들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거 확실히 다른다고 매력적인 퍼즈 사운드가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듯하네요 하면서 한 줄평으로 퍼즈 전문회사 루나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퍼즈 전문회사 맞는 것 같아요. 네, 퍼즈가 생전 처음 본 퍼즈야 진짜. 진짜 좋았어요. 네, 그래서 퍼즈 페이스의 그런 저렴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 사운드 자체가 퍼즈 페이스 물론 좋지만 루나스톤은 뭔가 듀스톤 렛하고 좀 견뎌도 네. 될 만큼 이게 펀치력이 세갖고 네. 진짜 드라이브도 또. 굉장히 네. 잘 먹었고 네.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일랑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한 끼를 먹더라도 반찬은 6가지 이상 드십시오. 네. 아 골고루 먹으라고? 네. 아, 괜찮은데요? 이게 진짜 스테이지의 반찬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EQ계의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네, 멀티비타민. 네, 굉장히 뭐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살아갈 수 있지만 먹으면 완전 좋아져요. 이게 저 뭐랄까 삶의 질이 좀 회복되는 질이 좀 좋아요. 네. 뭐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뭐 네. 뭐 양을 더 먹으시면 되는 네.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저는 이거 신뢰를 안 했는데 그쵸? 네, 성능이 너무 좋아갖고. 부스터 따로 이제 뭐 SP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EP 뭐 EP 부스터 뭐 클린 부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죠. EQ 요게. 조절도 네. 좀 되면서 부스팅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네. 이걸 사면 부스터와 EQ 뭐 두 가지 두 마리 함께 사는 걸 수 있습니다. 네, 다 사는 겁니다. 네. 어 이거 근데 저도 부스터 버리고 EQ로는, 이거 사고 싶네요.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9점. 8.5. 네. 진짜 높은 점수예요. 네. EQ 6밴드 이거는 만약에 장착하신다면 키고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왜냐면 이미 키고, 꿀 발라놓은 예. 거니까 기타 소리에 뭐 꿀을 뭐 제거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우리 저 건우처럼 뭐 카페인이 안 맞아요 뭐 이러면 할 수 그러니까. 없지만 뭐. 여러분들 우리 건우가요 카페인을 못 먹는데요. 아. 네. 나중에 만약에 뭐 우리 지아씨는 워낙 그 타우린 거리라 예. 카페인 없이는 못 삽니다. 살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있지만 EQ 얘 네.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카페인은 카페인을 안 드시면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내가 지금 카페인 먹어갖고 분위기 되게 좋죠. 이게 좀 떨어지가 그 당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막 화내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예. 그래서 가끔 제 팬들은 이제 네. 막 이렇게 공수를 하죠. 아, 그렇지. 이렇게. 당 충전용이나 뭐 네. 카페인용이나 뭐 이런 거. 아니 뭐 이렇게 좀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광고를 있습니다. 해놔야 네. 뭐 바카스 같은 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내 몸 안에 바카스. 네. 아, 네 오늘 되게 뭔가 기분 좋은. 어이 또 제가 기분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색깔도 너무 좋아서 얘가 색깔도 너무 청량하고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아. 이게 우선 야외에서 잘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네요. 네. 아,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애 먹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6밴드 EQ 우리 MXR M109S와 함께 봤고요. 예. 뭐 저는 진짜 사고 싶네요. 네. 다음 주는 더 웃긴 게 네. 다음 주 뭐가 있죠? 베일톤의 시작입니다. 네. 베일톤. 야, 얘는요. 아 근데 2주 분량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리즈. 예, 베일톤 업그레이드 예, 시리즈. 뭐든지 네. 다 2가 붙습니다. 이름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